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니까 같이 비소세포 3상에서 병용요법을 하는 개피티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전에 기존에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PFS를 한번 봤죠. 그래서 PFS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기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P값이었습니다. P밸류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게 뭐였냐? 연가설이 맞다고 가정할 때 극단적인 결과가 실제로 관측될 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 끝에가 나올 수 있는 요게 p밸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probability 확률이고요.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p밸류 값은 샘플 사이즈가 크다면은 대체적으로 유의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 n이 크다면은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은 좁아지게 되고 p 값도 유의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효에 대한 검정을 한다면은 이제 있다 없다만을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가설은 이펙트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기각하는 게 임상 시험이잖아요. 약효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효과의 유무만, 그러니까 효과가 0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은 PFS 여기 미디언 값이 있잖아요. MPFS 이거를 보면은 아 3개월 정도 이제 더 이제 좋게 개선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밸류 값, 요 0.0189만 보면은 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요거랑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여기 스트라티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뮤테이션 타입이랑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 빗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랜덤마이제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피케이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칭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랜덤마이제이션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나이별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는 뭐 60세, 50세 이런 식으로 좀 칭화를 해놓은 다음에 랜덤마이즈를 해서 여기는 이제 실험군, 여기는 대조군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공평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전 칭화를 하고서 이제 랜덤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걸로 하느냐, 뭐 젠더, 그다음에 에이지, 뭐 데모그래픽 팩터 이런 것들로 사전 칭화를 하게 됩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좀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성별, 나이, 인종, 질병 이런 세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1, A2, A3 3로 이제 각각 칭화를 해서 구분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각 세부 신약과 기존 약의 비슷한 수의 환자가 배정되도록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바이어스, 빗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는 개피티닙이 무슨 신약인지, 무슨 약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피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EGFR 인히비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용 기전을 가지냐? 인터럽 합니다. 시그널링을. 그러니까 신호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EGFR에서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FDA로부터 언제 허가를 받았느냐? 오래됐어요. 2003년에 그 비소세포 쪽으로 신약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커런틀리 현재는 이제 마케티드 인 오버 64 컨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4개국에 벌써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역사도 오래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효능이나 안정성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이 회사가 2003년에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잖아요. 17년이나 됐는데 이제 과거에 EGFR 양성 비소세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랫동안 1회사랑 타세바가 시장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가 1세대 TKI로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뭐 다른 고민 없이 이들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1회사랑 타세바가 나와 있습니다. 얘네가 바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 EGFR TKI로 되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여기 수용체에 돌연변이를 지니고 있을 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여기 임상 보면은 EGFR 뮤턴트라고 적혀 있죠. 요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개피티닙이 요거 뮤턴트가 있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물론 아파트닙도 요런 거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얘는 개피티닙은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EGFR TKI 1회사는 요 EGFR에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 잘 먹히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이제 여기 이런 경로를 통해서 시그널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시그널을 억제해야 이제 이 반응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작용 기전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EGF 이런 게 이제 리셉터 같은 데딱 하면은 여기에서 막 작용이 일어납니다. 패스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포에게 어떤 신호를 전달하냐, 성장해라, 뭐 서바이벌 해라,
proliferation 해라. 그러니까 분열하고 생존하고 막 해라. 그런 시그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증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억제하려면은 바로 이 시그널링을 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용하는 게 바로 게피티닙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특히 돌연변이 뮤턴트가 있을 때 잘 먹힌다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30%로 성인에 비해서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돌연변이 보면 여성, 그 다음에 요거, 비흡연자, 아시아인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제 칭화할 때, 스트레티피케이션 할 때도 이런 것들 이제 나눠가지고 해주면은 좋겠죠. 임상시험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스트레티피케이션 팩터에 바로 이제 성별도 있습니다. 왜냐? 여성이 뮤턴트가 많아서 더 잘 먹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골고루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겠지만 이 뮤테이션 타입, 그러니까 돌연변이 타입도 당연히 스트레티피케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랜덤마이제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피티닙도 다른 약물들이랑 병용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안정성 측면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거 병용 전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다른 약물이랑 병용을 했을 때 안정성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구나 참고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서 정리를 하면은 얘는 1세대 TKI 약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NSCLC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구나. 한 17년 정도 이제 됐죠. 왜냐면 2003년에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1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재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항암은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가능성을 인식하는 순간 이제 약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번에 2018년도인가요? PD-1에 대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약으로 나왔죠. 그 유명한 게 바로 키투루다, 옵디보 이런 것들이 약으로 나왔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게 바로 1980년대에도 있었다는 건데, 이때 EGFR이라고 하는 이제 세포 표피 분자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984년에 이제 분석 기법 뭐 이런 것들 통해서 EGFR 구조가 규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 뒤 타이로신 키나제 TK를 이제 차단하면은 요거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KI 할 때 이 I가 인히비터입니다. 이 TK라는 단백질을 이제 차단을 해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바로 제약업계 최초로 이제 EGFR TK를 사용한 요거를 이제 인히비터 하려고 하는 약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1998년에 이제 안정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일상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벌써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종양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2003년에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1년에 벌써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벌써 임상 단계에서 승인된 약물인데, 바로 글리백이랑 그 유명한 글리백이랑 이제 이어서 1회사가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름 좀 날렸던 약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결과를 보면은 이제 생존 기간이 9.5개월로 기존에 대비해서 3개월 이상 길었다고 합니다. 3개월 하니까 또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왔는데, 지금 아파티닙이랑 게피티닙 병용 임상을 했던 MPFS잖아요. 요게 3개월 더 늘었죠. 그러면 보면은 과거 역사를 보면은 게피티닙 1회사가 기존에 그 치료제보다 3개월 정도 더 증가를 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아파트님이랑 같이 병용요법을 하니까 또 3개월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5년 생존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PFS도 개선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의학은 발전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류가 요 질병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이게 정복이 되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